달팽이 모양을 지금 만들 건데요.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한 코, 두 코, 세 코. 세 코. 긴뛰기를 여기서 긴뛰기를 할 건데 하나, 둘, 세 코. 여기로 긴뛰기를 여덟 코로 할 거예요. 자, 감아서 집어넣어서 빼고 이세 개를 한꺼번에 하나, 다시 둘, 여덟 코 만들게요. 자, 아까 처음에 하나, 둘, 세코 중에서 끝에 한 코에다가 여덟 코를 했고, 그 위에 두 코는 그냥 그대로 기둥으로 두시고,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긴뜨기 한 거에다가, 긴뜨기 두 개를 넣을 거예요. 하나, 두 개. 자, 그 다음 코에도 하나, 두 개. 자, 이런 식으로 나머지 여섯 코에도 전부 다두 코씩 긴뛰기를 하고 총 16코를 만들게요. 그다음 세 번째 단을 시작할 건데 세 번째 단은 한 코는 긴뛰기 두개 넣고 한 코는 긴뛰기 하나. 그런 식으로 2, 1, 2, 1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4코를 만들 거예요. 자, 처음에는 긴뛰기 감아서 하나 감아서 둘. 자, 두 번째 코에는 긴뛰기 하나. 세 번째 코에는 긴뛰기 두 개. 네 번째 코에는 긴뛰기 하나. 이런 식으로 해서 24코를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24코가 되었어요. 달팽이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죠? 그다음에 네 번째 단은 한 코에 긴뛰기 두 개, 그다음에 하나, 그다음에 하나. 2, 1, 1, 2, 1, 1 이런 식으로 해서 32코를 만드시면 돼요. 처음에 두 코, 두개 긴뛰기. 두 번째 코에 하나, 세 번째 코에 하나. 자, 다시 그다음 코에 두 개. 두 개, 그 다음 코에 하나, 하나. 그러면 벌써 여덟 코가 만들어졌죠?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2코를 만들게요. 자, 4단까지 완성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사슬을 두 코로 하고, 사슬 두 코에 마지막 여기 긴뛰기는 기둥 하나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한길 긴뛰기로 한 코에 한길 긴뛰기 하나씩 이렇게 해서 안쪽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 안쪽에 이랑뜨기. 지금 계속 이랑뜨기 했죠? 안쪽에 코 하나만 잡아서 한 코만 잡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해서 맨 안쪽까지 뜨고 올게요. 안쪽까지 다 떴어요.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마무리는 그냥 한코 빼서 실을 자르고 안쪽으로 그냥 슉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. 모양이 완성됐죠? 이제 바깥쪽 마무리 한 줄만 긴뛰기로 돌릴 건데 아까 긴뛰기 하고 남은 여기 한 코들을 다 세보면 32코가 돼요. 32코를 이제 사각형으로 만드는데 모서리는 긴뛰기 두 개, 사슬 세 개, 긴뛰기 두 개,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서리는 네개 만드시고 사이에는 일곱 코씩 해주시면 32코가 될것 같아요. 들어볼게요.
시작은 여기 처음 대도 안에서 밖으로 뜨고 밖으로 뜨기 시작하는 그 부분 옆에 보면 2코부터 시작할 거예요. 2코 매달아서 빼고 하나 두 개, 이게 기둥 하나겠죠? 긴뜨기. 자, 그 다음에 한코더 긴뜨기를 해주고 사슬 하나 둘세 개. 그다음에 그 코에 그대로 다시 긴뜨기 하나 빼주고 두 개. 그러면 모서리 하나가 됐죠. 하나. 자, 옆에부터는 이제 한 긴뜨기 하나씩 해서 7코를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. 둘, 세 개, 네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. 자, 옆면 됐고, 그 다음에 다시 모서리, 긴뜨기 하나, 두개 하고, 사슬 하나, 둘, 세 개. 긴뜨기 하나, 두 개. 다시 긴뜨기 7코. 이렇게 해서 네 면을 만들어서 만들고 올게요. 네 면을 만들었는데 마무리는 사실은 나중에 이 가쪽에 이 코들은 다 들어갈 코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 두 개의 위두 번째 코에 그냥 빼뜨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우선 세 개를 먼저 붙여봤어요. 무늬가 마음에 들어서 우선은 이렇게 한번 떠보고 있어요. 이렇게 한번 쭉 떠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기대해 보세요.